열라면 먹어볼까? 신제품으로 출시됐지. 열쫄면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와 치즈 돈가스도 준비했지. 홍사운드. 와 근데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닌가?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열쫄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딱 뜯어보니까 진짜 쫄면 액상 스프가 들어가 있고 후레이크 스프가 들어가 있는데 별첨 스프로 열쫄면 스프가 따로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뭐 두 개 다 넣고서는 비볐습니다. 그래서 아 과연 얼마나 매울지 기대가 되고 또 함께 먹으면 맛있을 채소들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치즈 돈가스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얼른 먹어보죠. 자, 오리지널 먼저. 와, 야, 이, 어, 야. 진짜 매워요. 들어가자마자 지금 손 슬슬 떨리기 시작하고 오, 야 이거 약간 엽떡 매운맛 정도 느낌인데요 이거? 돈가스 돈가스랑 먹으니까 맛있다. 사실 진짜 쫄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. 저희 아내가 진짜 쫄면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야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랑 같이 먹을 때 깻잎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. 오늘은 깻잎을 안 넣었는데 콩나물이랑 양배추 이런 애들 같이 넣으니까 또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또 더해져서 또 맛있네. 아 참 이거 안 불어도 되잖아. 이제 좀 적응이 됐다. 근데 이런 돈가스나 되게 기름진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와 근데 먹다 보니까 확실히 양이 많긴 많다. 아까 고기 표지 보니까 153g으로 넉넉하게 넣었다 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양이 많네. 얼마 전에 불비빔면 먹었었잖아요. 팔도 불비빔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얘가 좀 더 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 다 맛있다.
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쫄면 같은 거 먹을 때 채소 이렇게 같이 버무려 먹잖아요. 이게 맛도 좋은데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채소 꼭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. 알았죠? 와,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엽떡 매운맛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맵찔이 분들 시도하지 마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열 쫄면 먹어봤는데요. 얘도 진짜 맵고 얘도 왠지 팔도 불비빔면처럼 뭐 거의 한 5천 스코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근데 맛있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